몸박 안 주면 죽음을 택하겠다. 아싸, 몽둥이다. 아싸, 몽둥이. 아싸. 야, 엘리트 어디냐? 엘리트 다 대라. 매맞자. 흘려보내기. 몽둥이. 몽둥이 땅. 아, 시원하다. 무감각. 아니, 이걸 달라고? 이거나 먹으세요. 종이 개구리. 좋은 거래였다. 아쉬워라. 아이고. 근데 지금은 넣을 필요 없는데. 아, 몰라. 일단 넣어. 전판처럼 되기 싫으면 넣어. 간다, 몽둥이. 아, 잠깐만. 이걸 무감각을 인질로 잡는다고? 아니, 아씨. 아, 이거 좀 수상한데. 몽둥이 갖고 와, 빨리. 향로 진화. 무감 진화. 전투 장비 진화. 전장 몸박으로 할까? 믿고 있었다고, 전장. 저거 왜 32딜이 아니야? 모둥이 40... 아, 42딜이구나. 48딜인 줄. 기사 미라소 체력을 7을 잃습니다. 체력 7은 좀 세다. 진화. 이 정도면 타격 지우고 기사 돌리고 하면 될것 같은데. 화염 장벽? 돈 내고 사기는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기사 뭔가 이렇게 갈 거면. 진한 망빌. 어떻게 안 되나 이거? 강타가 먼저 잡히고 그 다음에 몽둥이가 나왔어야 했는데. 잘 안 된다, 뭐가. 하긴 여기서 문박 집었으니까 잘 안 되는 게 당연하긴 하네. 드로가 이상한 이유는 되게 이상하게 됩니다. 엘리트 이제 빨간 거 나올 거 아니야? 빨간 거 나올 거 같으면은 잡으러 갈까? 강타 몽둥이 한 대만 때려도 안 돼. 왜 보초기야? 아 그리고 이것들 왜 같이 나와? 씨. 이걸 무감각을 못 쓰게 하네 진짜. 빨간 거 나오는 거보다 보총이 나오는 게 더 낫긴 했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 향로 몇 스택 쌓아야 슬라임 첫 턴, 두 턴, 세 번째 턴에 때리니까 3스택 쌓아야 되나? 3스택 쌓고 넘어간다. 어? 괜찮아. 3스택 쌓는 게 더 중요하니까. 킹벚꽃 연사. 연사 필요 없지. 와 근데 유물 라인업 미쳤다. 진화가 좋을까? 무감이 좋을까? 진화가 좋겠지. 진화는 두 배고 무감은 잠깐만. 몽둥이 왜 이렇게 세? 이거 무감각 쓰고 무감각 쓰고 분열하는 게 나한테는 더 이득이니까. 됐다. 제가 이제 저거
영상 넣어주면은 더 이득이지. 개꿀강 나온다. 잠깐만, 세 개 남고 다 빠졌네. 위험하다. 잡은 듯. 향으로 채우고 가는 게 낫겠다. 이런 거 이럴 것 같으면. 아, 안 돼! 아니, 잘못 봤어. 4스택. 첫 몹에 고구마랑 강도랑 이런 애들 나올 거니까 5스택으로 하자. 재물 빠따죠. 절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절힘이 재물보다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재물전장? 재물이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 선택받은 자면은 날먹이죠. 무감진어니까. 아이고, 이거 재물전장인데 판도라 하자. 이런 젠장. 가끔기 나왔는데? 좀 별론데. 불에서 재물이랑 전장 강화해야 하니까 불 좀 많이 보자. 불. 아이. 하필 손상 거는 안 해. 클로스 라인. 예. 거의 뭐 선택받은 자 카운터 덱인데. 미라손 고급일 건데. 깨구리도 고급 아닌가? 깨구리는 아닌가? 스네코가 스네코한다. 깨구리 고급이고 미라손도 고급임. 연사 드롭킥 할까? 지금 연사 드롭킥 되지 않아? 기사로 싹 다 태우고 연사 드롭킥 무한덱 되긴 됨. 가능.
뭐 줄까? 몽댕이 주면 안 되겠지? 갓분기? 금속화? 연사 줄까 그냥? 연타를 줄까? 최대 체력 10 먹으려면은 연사 줘야 되는데. 근데 연사가 지금 연사 드롭킥으로 그냥 전장 주자. 전장 두 개나 있는데. 아닌가? 딱히 지울 게 없긴 하다. 파워카드는 미라 소원 때문에 활용 방안이고. 전장 주자. 진화랑 무관가 뭐하냐? 아우. 일반 카드 회복 줍니다. 난관 회생 다 모았다. 난관 회생 진화 다 모았다. 무감각도 있다. 난관 회생 진화 무감 몸박 다 잡혔네. 심지어 재물도 있네. 엑소디아 영클레드. 이제 재물 빨리 뽑기 싸움 되는데. 재물 뽑으면 이긴. 정말 평범한 아이언 클레드 덱이네. 재물만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재물만 나오면 다 잡는데. 전체? 전체. 전체 특 재물 뽑힘. 연타 때리면 얘 많이 화내겠지?
불뿜 킬. 불조약 넣어서 재물 빨리 뽑자. 야, 너 왜 쳐타냐 아들 임마. 도움이 안 돼요. 향로가 일을 하네. 금속화 무장 해제. 무장 해제 안 넣는 게 낫겠지. 난관 회생이 만능이니까. 좋았어. 빌드업 끝났다. 아, 이거 불만 뿜어도 애들 다 죽는데. 난기봄 난난기봄. 바리케이드가 안 떴네. 재물 늦게 나왔을 때 한 턴 버티기용으로 무정 놓자. 소주 넣어도 될 것 같고, 미라손 있으니까 아스트롤라베 해도 될 것 같고. 제거하고 강화하자. 아니구나. 블리트 아직 안 잡았구나. 설레 발차기.
답은 불분기다. 향로가 이렇게 안 봐도 되나? 그냥 향로 없어도 다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제거 성수. 여사 괜히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재물 뽑기 캠. 첫 카드 재물. 없어 보이는데. 뭔가 부족하다. 뭔가 댁에서 부족한 것을 긴장감이 부족한 게 아닐까. 너무 강력한 나머지 어둠의 포옹 하나 있으면 진짜 완벽할 것 같긴 하네. 재물이 저기서 빠져서 이번 턴은 그냥 넘어갑시다. 영체화니까. 아, 확실히 어둠의 포옹 있으면은 훨씬 좋을 것 같긴 하다.
아이고 무감각. 아 무감각 두 개면은 이제 심장전까지. 할 파워가 생겼네. 이득에 부족한 것은 긴장감이었군. 현혹기 살려놓을 걸 그냥. 지각이었지? 향로각이라고 생각하자. 몸박을 안 써도 저 정도 딜은 뽑네. 발이랑 어프가 동시에 나오면은 어퍼 먹을 것 같네요. 난 걸 왜 안 썼지? 아니 저거 기생충 나올까봐 너무 좋아. 좋을 것을. 뭐야 부적 언제 들어왔어? 형상 안 찍는 이유. 너무 느려서. 저거 없으면 뒤지겠다 이럴 때는 집습니다. 스타일 차이긴 할 텐데. 카드 단 한 장으로 승리 플랜 확실하게 챙겨다 주는 게 장점이죠. 아 뭐야? 포션 벨트가 왜 나와? 소주 포벨 완벽한 조화. 아, 소순하네 이거. 근데 재물에 무감각이 터지기 때문에 단순한 소순은 아니다.
기사를 안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갑자기 무한 당겨서 무한 돌리려고 했네. 된다. 무한 된다. 다양한 방법으로 카카를 농락하고 있어. 드로킹이 한 장 드로우 효과 있어서 이제 끝이 되겠다. 드로킹은 다음 장에서 뭐지 요즘 그러면? 몽둥이 지울까? 짱둥이질 토사고팽. 핑핑색 맨날 질 것 같은 티는. 돌려라는 탈피즈. 아니 향로 내 향로 아니래. 아니 일 창방을 내 턴만에 잡으면 차이가 없어지지 않을까? 주판 맹고 맹고 주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주판 좋다. 팽당한 몽둥이질. 제발. 하.
아, 됐어.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아니 역사기요. 아, 난관 넣어가지고 난단기 하자. 아 향로. 향로 그래도 스택 딱 맞췄네. 까먹었는데. 감사합니다. 당연히 도와야지. 여기가 맛집인데 파워카드 다 썼지. 넘겨도 되지. 아, 뭔가 살짝 좀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실수 좀 해도 화접식 잡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진짜 내가 크리시 닉네임을 잘 지은 건가? 여기에 아이언 크리시. 세상에. 부적특. 앞으로 늘 두 장의 저주를 막아줍니다. 부적이 저주를 막아줬기 때문에 저주가 한 장도 안 나왔어. 고마워요 부적.